이른바 도가니 사건의 피해자인 광주 인화학교 학생들의 자립을 도운 카페 홀더가 7주년을 맞았습니다.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도록 도운 분들이 축하하기 위해 찾아왔었는데요. 만감이 교차하는 듯 서로 끌어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종훈 기자입니다. 사건 서류를 쥐던 검사의 손에 커피를 나르는 쟁반이 들렸습니다. 2007년 인화학교 교직원 성추행 성폭행 사건의 공판검사를 맡았던 임은정 검사. 임 검사는 이날 인화학교 졸업생들의 자립을 도와온 카페 홀더의 7주년을 맞아 명예점장으로 초대됐습니다. 과거에는 검사와 피해자로 만났지만 이날만큼은 포옹과 눈물로 반가움을 맘껏 표현했습니다. 임 검사는 10년 동안 투쟁한 인화학교 학생과 주변 사람들의 감사함을 표시했습니다. 세상이 하나도 변하지 않은 것 같지만 그래도 10년 전과 비교해보면 너무 변한 것 같아서 그분들 덕분이라서 그분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고맙고 감사한 마음에. 카페 홀더의 7주년을 기념하는 자리에는 인화학교 사건이 세상에 알려줄 수 있도록 도움을 준 인물들이 참석했습니다. 윤민자 전 인화학교 성폭력 대책위원장도 축하를 위해 광주를 찾았습니다. 사건 해결을 위해 삭발도 마다하지 않았던 윤 전 위원장은 지금까지도 아이들의 어른으로서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한 어른으로서의 책임감, 그리고 우리 사회가 가져야 할 최소한의 도덕, 이런 것들이 무엇이겠는가에 대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게 해줬고. 인화학교 졸업생들은 사건 당시 힘이 들었지만 이들 덕분에 위안이 됐었다며 오랜만에 만나 기쁘다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어른들이 같은 마음으로 시작이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7년이 지난 지금까지 여전히 그 마음을 갖고 같이 응원하고 함께 할 수 있어서. 상처를 가졌음에도 이를 표출하지 못한 채 아픔을 사겨야 했던 인화학교 학생들. 그리고 그들의 상처를 다른 어떤 이보다 먼저 공감해줬던 카페 홀더와 도움준 인물들. 인화학교 학생과 이들은 지난 10여 년간 사람으로 인한 상처를 사람으로 극복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